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캐나다 북쪽에 친구들하고 2박 3일 얼음 낚시 여행을 왔는데 날씨가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. 막 태풍의 눈으로 들어와서 스노우스톰도 많이 오고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은 날씨 너무 좋아요. 시골 주민 이장님인데 이장님 또 간만에 또삘 받아가지고 예 팥빙수 먹을 사람 그래 오케이 그럼 낚싯대 내려놓고 우리 팥빙수나 먹고 좀단것좀 먹고 자당 섭취할 사람들 밖으로 나와 엥가이 해라이 저 양반 아직 술 젊겠어 여기가 빙수 맛집이에요. 여기 눈이 깨끗해서 아, 비주얼은 좀 그런데 이게 진짜 맛있어. 자, 비벼 이제. 자, 너 춥지? 자, 종이 한입 더 해. 방울소리 들렸는데? 방울소리 아니야? 오케이. 아, 이게 근데 단점이 추워. 복숭아 젤리 먹어. 근데 단거 들 어? 젤리 먹고 콩 얼었어. 팥빙수 먹어서 그런가 춥다. 아, 어제 광화문 한게 실수였어. 지금 이 호수에 저희밖에 없어요. 완전 우리 놀이터, 우리 전세. 아, 그럼. 얘기도 안 하고 낚시만 하는 게 우리는 이것 때문에 회사 휴가 내고 왔는데 못 잡으면 억울하지. 한 마리만 형은 입질 좀 있어? Nothing? 와라 와라. 자, 보조 한 명만 도와줘. 이거 횟다 먹을 거니까 일단 주머니 넣고 있고. 잠깐만, 잡고 있어. 잡고 있어. 형, 먹기 좋아. 저기야, 칼 주고, 요거 물고기 잡아. 이걸로 싸서 가져와. 우와! 자, 주 색깔이 없습니다. 계속 두 판이 나왔고, 되게 싱싱하다. 산천어 축제 온것 같아. 초장, 오케이. 회안 좋아한다 그랬죠? 드라이 한번 해볼래요? 자, 되게 달라. 쫄깃쫄깃. 야, 회가 얼마 없어! 빨리 와! 초장 찍어봐. 초장집, 초장집. 달어. 이 맛이지. 이 맛있어. 딱 바닷고기네. 빛내 안 났나? 맛이 없다. 내가 잡아먹어야 맛있는데. 뭔 소리야, 죽을 텐데.
지금 한 여기는 겨울에 해가 짧아가지고 한 4시면 어두워져요. 그래서 지금 이제 급하게 저녁 먹고 또 갈 길이 멀어서 이제 이만 정리하고, 너무 좋은 친구들하고 주말 또 이렇게 자연에서 너무 즐겁게 놀았고, 비록 고기는 많이 못 잡았지만 밖에 나와서 이렇게 경치 보니까 내가 힐링이 돼서 너무 좋습니다. 다음 주말이 되게 많이 기다려질 거예요 아마. 오케이, 뭐 저는 이제 여기서 정리하고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찍고 그리고 집으로 가겠습니다.